유희 나매른 잖아요. 하려고 하자마자 엄마 갔다 올게. 난 좀 잘 건데. 짱구 일본어 할 줄 알아? 침을 왜 흘려? 일본어 연결해 볼래? これママが翻訳したよ今日は暖かくていいお天綺麗な歌だなこっちに来るぞ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願いがありますどうしたのそこにある小枝を少し分け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ねえ聞いてる指舐めるんじゃないよ 그림이 진짜 이쁘죠 9월 20일에 출판합니다 고양이와 작은 새 이 작은 인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밥 먹으려고 하자마자 아직 애기 밥 시간까지 좀 남아서 미안하다 말 안 할게 왜 그러는데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애기 밥 먹을 시간까지 한 20분 남아서 그동안 제가 먼저 애기 밥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 시작 오늘 하필 또 남편이 없어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날인데 오늘 또 밥 먹기는 그런 것 같네 久しぶりにメイクをしていました。ここら辺に娘のよだれだらけのボロボロのパジャマです。格好あったんですけど、久しぶりにちょっとで母さん来るんで。 赤ちゃんの面倒を見てくれる間に近くでちょっと映画でも見てこようかなと思います。ちょっとメイクしたついでに今つけてるジュエリーもちょっと紹介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この子が今つけてるネックレスは 14K にこうハートのペンダントがついてる。うわー、ちっちゃっと。 大きさもちょうどいいし、デザインもシンプルなんで、どんな服にも似合う。私はいつもこうシンプルなネックレスしかしないんで。次はちょっとユニークなデザインのピアスです。が絡まった火星糸みたいな形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高級感もあるデザインです。まあピアスはやっぱりシンプルなのが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次は14Kゴールドにこういう細かいキュービックがついてるシンプルなネックレスです。ちょっと今回紹介したあのジュエリーはちょっとおとなしい服と似合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黒いワンピを着てみたんですけど、よだれ。あんてん 이제 제가 아나루이사의 VIP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신상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브랜드가 루이비통 주얼리랑 티파니 여기랑 같은 세공 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이랑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게다가 또 20% 쿠폰까지 쓰면은 뭐 거의 반값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 애기 두고 엄마 아빠만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아 근데 진짜 애기 낳고 나서 한 번도 문화생활을 즐기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인간다운 생활을 좀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가지마. 딥 하나도 있나? 온 몸을 비비 틀면서 먹는다. 온 몸을 왜 그러냐?
도우미 이모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혼자 케어하고 있는데 집안 꼬라지가. 와, 이거는 대박이다. 지금 오후 5시인데 좀 전에 처음 세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처음 세수하고 조금 전에 처음으로 뭘 먹었어요. 빵을. 오후 5시에.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조차 못할 줄은 몰랐네. 아파. 계속 안아달라고 우는데 어깨 파스 붙이고 있고. 여긴 손목 찜질기, 여긴 손목 보호대. 한 달 사이에 한 3년은 늙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꽃다발을 받아줬습니다. 남자들은 어차피 썩어서 버리는 꽃을 대체 왜 좋아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뭔가? 난 좀 잘 건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응?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똥 싸가지고. 똥 싸서 기분이 좋아? 와인잔이 두 개야? 나? 얼마인데? 5,000원. 아? 5,000원이라고? 아니 무슨 병값도 안 나오겠는데? 아, 저 애 좀 안 깼으면 좋겠는데 7시니까 한 2시간만.